그 이후로 김규나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김규나. 김규나의 1차 시기. 예천군청의 김규나였습니다. 약간은 아쉬워하는 듯한 김규나 선수의 표정까지. 도약 이후 착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규나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김규나 선수 1차 시기 5m 69 좋은 기록을 보여줬었고, 과연 1차에서의 예열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김규나가 갑니다. 아, 본인은 조금 눕게 되면서 약간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어줬는데요. 결과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착지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밸런스를 잃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김규나 선수 예천군청 소속으로서 뛰고 있습니다. 5m 69의 기록을 1차 시기 때 보여줬는데요. 힘찬 소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차게 출발합니다. 김규나 힘찬 소리로 관객들을 또 집중하게 해봤던 김규나 선수인데요. 또 이렇게 뒤쪽에 관중들이 보이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천군청의 김규나입니다. 1차 시기 5m 69의 김규나. 빠른데요. 김규나 탄력을 살려서 4차 시기 있었습니다. 김규나. 뛸 때부터 자신감이 넘쳤는데요. 기록을 궁금하게 하는 대시였습니다. 이어서 김규나 선수 예천군청 소속입니다. 김규나 선수는 5m 69의 기록이 현재까지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김규나 뛰지 못합니다. 본인의 박자와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뛰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점프를 하진 못했습니다. 아하. 박수 이후 기합까지 힘차게 갑니다. 김규나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뜁니다. 김규나 선수의 마무리까지 있었습니다. 네. 아, 이번에도 파울이군요.